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엄청 바쁘게 지금 이 컬러들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별이 지금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손님 하기 전에 후딱 찍고, 이제 빨리 저희 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서, 빨리 보여드리고, 빨리 올려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병은 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깔 병에 되게 튀게 생겨있고요. 자, 140번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컬러 발라볼게요. 지금 컬러 들어오자마자 그 신컬러 저희 손님 손톱에다가 바로 한번 발라봤었거든요. 근데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일단 점도는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하지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발리는 제형이고요. 저희 올럽 그 1번 있잖아요. 그런 컬러네요. 올럽에 있는 1번에 있던 컬러들처럼 되게 펄이 엄청 빡빡하게 나와서 되게 잘 딸려 올라오네요. 펄들이 커버가 되게 확 돼요. 그죠?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딸려오는 그런 제형의 되게 쫀쫀한 느낌인데 묽지도 그 다음에 되직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감이고 되게 촘촘히 펄이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셀프 레벨링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정말 잘 되고요. 모이는 수축 현상도 전혀 없어요. 큐어하고요. 이거는 컬러를 제가 해보니까 두 개를 같이 발라도 되게 이쁜 컬러가 되더라고요. 자, 큐어링 같은 경우도 되게 빠른 컬러예요. 그리고 브러쉬가 또 좀 짧아서 밀착해서 바르기가 아주 좋게 나와 있는 컬러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바를 때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발라주니까 손톱이 아예 커버가 다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손님한테 두 가지 컬러만 한번 발라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톱에 있는 커버가 완전히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라데이션 하는 거나 뭐 아니면은 프렌치로도 바르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엄청 영롱해요. 깊이감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그런 140번. 네. 140번 아름다운 동행 컬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40번을 뒤로 하고, 자, 141번, 고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의 컬러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약간 홀럽의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컬러가 약간 골드 실버인데, 그 우리 올럽에 있는 컬러는 두꺼운 펄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고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되게 골든데 그 노란 골드 아니고 갈빛 골드 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연한 갈빛. 엄청 고급스러운 갈빛이에요.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깊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골드. 자, 투콧 해볼게요. 교환하고. 큐어링 지금 금방 꺼냈는데 큐어 되게 잘 되고요. 약간 두께감 있게 이렇게 발라주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되게 얇게 바르신 다음에 두께를 여기다가 확 줘서 올려도 어차피 컬러들이 셀프 레벨링이 그냥 확 떼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두 번 바르니까 훨씬 완전 오밀조밀한 펄이에요. 이거는 정말 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느낌인데, 직접 보지 않으면 약간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골드 발라봤고요. 고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 봤고요. 그 다음, 컬러 볼게요. 컬러, 이거, 대가 너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142번, 진실된 사랑. 이 진실된 사랑은 또 무슨 색깔일지. 지금 이게 진짜, 보세요. 저 진짜 처음 바르는 거거든요. 그, 아까 두개 컬러 손님이 발라달라는 거 말고, 이거, 그거예요. 진짜 올업 동생이에요. 올업 아이들이 엄청 그냥 완전 잘 자라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업에 있는 1번 있잖아요. 1번 되게 컬러 이쁘잖아요. 아시죠? 그 올업 젤에 1번에 더잘 자란 느낌이 색깔별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깊이감 장난 아니에요. 이거 좀 많이 이쁘다. 저는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진짜 이뻐요. 막 엄청 예쁘네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쁜 거 같아요. 요 정도지.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이 하기가. 이거는 무조건 많이 쓴다. 이건. 네. 이거는 손님들이 무조건 많이 바르고 포인트 할 때도 쓰고 프렌치 할 때도 쓰고 컬러 위에도 그냥 좀 바를 수 있는 아무 데나 그냥 써도 되는 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화면에 보면 개가 개 같거든요, 지금. 그 140번이 140번 같고 141번이 142번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 진짜 진짜로 보면 안 그렇게 보여요. 이게 실물로 보는 거랑은 완전 틀리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143번 빛나는 순간. 빛나는 순간 컬러. 그래, 얘는 진짜 올록 동생이야. 얘는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골드 색깔이 나잖아요. 골드빛 노란 컬러잖아요. 약간, 근데 이거를 꼭그 골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노란 색깔 같은 거할 때도요. 막 형광노란 같은 거 바르고 이런 거 위에다가 바르라도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골드 그라데이션도 당연히 이쁘고, 그다음에 연두색 같은 거 그라데이션 할 때도 얘네들 써주면 되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꼭 노랑이 이렇게 뭐 노랑이라고 해서 노랑이랑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얘네들의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어요. 그런 컬러들이랑 같이 써주시면은 되게 이뻐요. 연두도 이쁘고 민트 같은 애들 바르고 이런 거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도 되게 이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은 진짜 이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기도 괜찮고, 그냥 그라데이션이나 이렇게 만만하게 쓸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컬러감은 되게 점도도 좋고 되게 바르기도 쉬워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다음 컬러 한번 볼까요? 빠르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보시는 분들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4번 따뜻한 배려. 이런 거 짓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발라봤거든요. 이 컬러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살구 느낌의 컬러인데 핑크에다가 포인트 줘도 되게 상큼하니 이쁘고 그라데이션도 뭐 당연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컬러는 검정이랑 발라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검정에다가 이런 색깔 포인트 정도로 내도 되게 이쁜 컬러. 자, 포인트로 줄수 있는 컬러이고요. 저희 아까 손님은 이거 풀로 다 바르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거랑 그 다음 색깔 바르셨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쁘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계속 항상 이렇게 시술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칼라 진짜 이쁘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발림성은 되게 쉬워요. 다 놓아버리고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칼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145번 온유한 미소. 온유한 미소 칼라 한번 볼게요. 얘는 하늘색이에요. 하늘빛이 나는데, 얘는 지금 바르기에는, 가을, 겨울에 바르기에는 조금 추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여름에. 그다음에 큐어 보면은 큐어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저희 애가 왔네요. 이렇게 되게 칼라를 조금 두껍게 이렇게 발라도 되게 괜찮고, 아, 이거요. 지금 생각났는데 약간 연보랏빛하고 바르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연보랏빛이 살짝 나요. 이거 발라보면. 연보라랑 발라도 되게 깊이감 있게 이쁜 네일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146번 짙은 밤 별빛 칼라거든요. 짙은 밤 별빛 칼라 한번 발라볼게요. 와, 이건 정말 괜찮다. 왜냐면 검정 색깔에 이런 펄감이 사실상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정 색깔의 컬러감들은 되게 찾기가 어려워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탑을 하지 않고 한거 컬러도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저 지금 진짜 금방 꺼냈잖아요. 근데 저희는 편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금방 꺼냈는데도 큐어가 다 됐어요. 그 다이아믹 칼라 자체가 다 큐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큐어 속도는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큐어도 빠르고, 그다음에 좀 유지력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많이 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병이 너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아까 전에 짙은 밤 별빛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나무 아랫빛. 자, 나무 아랫빛 컬러 볼게요. 아, 얘는 와인빛이에요. 약간 갈빛이 나는 와인 색깔이 감도는 아닌데, 이 컬러는 정말 저도 네일을 오래 했지만 이 컬러는 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감은 이거 되게 이거는 하나라도 이거는 사는 것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랑 아까 금방 보였던 그 짙은 밤 별빛 있잖아요. 이 컬러는 진짜 좀 예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지금 하기 딱 계절감도 좋고, 그러고 와인빛하고도 완전 딱 어울리고, 그라데이션도 엄청 이쁘겠는데요. 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찍어 바르듯이 하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셀프 레벨링이 그냥 막대니까. 그래서 화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갈색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탑을 안 했거든요. 이게 제가 탑을 하면 훨씬 더 펄감이 많이 살아서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탑을 제가 안 했는데도 빗을 이렇게 비춰보면 거의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곡선 처리도 되게 잘 된다는 거라서 이렇게 탑을 안 했는데도 광도 지금 꽤 많이 나고, 그러고 이렇게 깊이감도 다 표현이 되는 거 보면 탑을 했을 땐 훨씬 이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탑을 해가지고 이제 메인 사진에는 올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나무별 같은 경우에는 칼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조금 똑같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 빼고는 칼라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잘 보셨으면은 그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제품 주문하는 곳은 이쪽이니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